스트라이크로서의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뭐 굉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가슴 따라 들여놓고 박정훈. 고려대학교가 전반전 시작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네, 박정훈 선수는 뭐 강덕의와의 8강전에서 한 골을 기록할 정도로 왼쪽 측면에서의 빠른 발과 득점력이 높은 그런 선수. 네. 뒤로 짧게 내주고 있는 고려대학교. 아, 골키퍼 맞습니다. 그대로 슛! 골! 들어갑니다. 지금 박정훈의 네, 박정훈의 선취골. 자, 이 박정훈 선수 유리그에서 득점 랭킹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골도 정말 아주 감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반전 네. 20분이 지나고 있는데 박정훈의 슈팅으로 고려대학교가 1-0으로 앞서갑니다. 자, 박정훈 선수의 네. 재치넘친 그런 골이었고요. 이 선수는 이제 배재고등학교 졸업한 선수인데요. 측면에서야 돌파 또 슈팅 감각이 좋은 그런 선수입니다. 자, 네. 느린 화면을 통해서 이제 박정훈 선수가 이제 가슴으로 공 만들었고 오른발 네. 슈팅. 자,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번에 김은재 선수가 1-1 경합에서 확실하게 클리어링 해야 되는 네. 장면인데 이것을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아, 박정훈 선수는 이제 8강전에서도 골을 터뜨렸고 지금 준결승전에서도 골을 터뜨리면서 했습니다. 잘 열어줬어요. 김은재죠? 치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받쳐주는, 도와주는 동료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3명이 압박을 하면서 김은재 선수를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인데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네. 수비나 미드필드에서 아주 압박이 좋아요. 자, 지금 잠시 이제 경기가 중단이 되는데 얼굴을 감싸고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가 쓰러져 있거든요.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얼굴 쪽에 조금 이제 맞았는데 이제 선수들 박정훈이군요. 골을 기록한 네, 일제 네. 경합에서의 그 몸싸움. 자, 박정훈 선수가 여기서 김은재와 이제 경합하는 과정에서 아, 뒤꿈치에 좀 밟히고 또 이 김은재의 체중이 또 실렸어요. 마지막에 또 넘어지면서 또 네. 김은재 왼다리 얼굴을 지금 네. 부닥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뭐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김은재로서는 붙여줍니다. 헤딩! 들어갑니다. 추가골 터뜨립니다. 역시 박정훈 선수가 혼자서 골 터뜨립니다. 2-0. 박정훈 선수가 이렇게 보면 중교수의 두 골을 몰아치고 있네요. 네. 자, 지금 크로스가 예리했고 박정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백헤딩으로 골을 넣었는데 자, 지금은 워낙 크로스가 예리하다 보니까 골과 연결된 그런 장면입니다. 아, 이 좋은 크로스 하나가 득점으로 연결되는 네. 그런 장면인데 지금도 날카로웠어요. 네. 지금 백헤딩이죠. 김경민 골키퍼 입장에서는 워낙 볼 스피드 빠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클리어링을 하지 못하는 장면인데 이것은 네. 뭐 박정훈 선수의 다분히 아주 감각적인 그런 헤딩 슛이었습니다. 박정훈이 혼자서 두 골. 신영 감독. 고려대학교의 이제 득점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박정훈 선수가 이제 오른발 슈팅이 전반전 20분이었었고요. 왼쪽 측면에서 세도가 좋았고요. 네. 서정훈 감독 대행. 네. 너무 좋아하죠. 가장 먼저 받은 게 추가 골. 역시 자, 박정훈입니다. 박정훈 선수의 예리한 백헤딩이에요. 김경민 골키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과거에 뭐 본인도 현역 시절에 골 맛을 봤을 때 그 느낌 펼쳐서 앞서 나가야만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 좀 위험하죠. 뺏기면 위험하죠. 박정훈. 자, 이번 대회 오늘 준결승전에서 두 골 기록한 박정훈인데 자, 지금도 경고를 줄 수 있어요. 네. 박재철 선수에게 네. 지금 옐로 카드를 주심이 권했습니다. 자, 박재철 선수가 오버랩이 능하고 빠른 선수인데 오버랩을 나가자니 워낙 좀 반대편에 박정훈 네. 선수가 버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지금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만큼 이 고려대학교에 네. 일본 팀들도 많이 와서 훈련을 하는데요. 자, 고려대학교 왼쪽 열렸어요. 길게 박정훈 선수가 이번 대회 세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득점 3위에 올라있는 박정훈. 지금 좋아요. 박형진이 뒤로 박정훈에게 이어졌습니다. 오, 비어있어요. 박정훈의 크로스. 골키퍼 조상진 났어요. 네, 이용 선수 여유가 있네요. 박정훈 고려대학교. 자, 연결됐어요. 됐습니다. 성원재 다시 왼쪽 열렸는데요. 박정훈 측면에 박정훈 한 사람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정훈 키퍼요. 네, 마지막과 있죠. 고려대학교가 지금 이제 박정훈의 크로스가 이제 아쉬움으로 끝나긴 했지만 박형진 그 왼쪽이 상당히 강한 팀입니다. 네, 이제 박정훈과 박형진의 그런 조화로 왼쪽 측면에서 이렇게 과정을 잘 만드는 선수인데 네. 마지막에 좀 마무리적인 부분
4학년 학생인데요. 이번 대회 이제 32강부터 이제 득점 레이스의 기록으로 더 크게 벌려줬습니다. 네, 잘 벌렸어요. 자, 앞쪽에 공간이 있고 고려대학교. 자, 올려줍니다. 자,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던 대구대학교 골키퍼 조상준이 나오긴 했었는데 완벽한 그 클리어링은 안 됐군요. 그 중간 지점에 낮고 좋은 크로스가 연결이 됐던 고려대학교. 예, 전민관의 크로스가 좋았고 좀 겹치면서 공에 대한 시야를 좀 잃었어요. 아쉬워했던 박종훈입니다. 밀어줍니다. 최상건. 자, 뒤에서 밀었죠. 파울 얻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기백 선수가 이제 다소 손을 미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프리킥을 찼던 그 위치와 비슷하네요. 자, 뒤에 통과가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박정훈도 박정훈 올립니다. 골키퍼 조상준이 잡았습니다. 자, 드리블을 하면서 발이 한번 엉키면서 이 정확도 있는 크로스를 올리지 못했네요. 이용. 자, 박정훈 쪽에 됐어요. 아, 좁은 지역. 그러나 공격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가슴 트래핑 좋았고 박진포의 이런 네. 지금 보시면요. 자, 트래핑 된 거 방향을 헤딩 연결 그대로 원터치로 이겼습니다. 골키퍼 박정효. 자, 지금 박정효 선수가 잘 나왔고. 네. 아, 지금은 이제 박정훈 선수가 볼을 주고 빠져나가는 동작이 참 좋았어요. 예. 네.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좋았죠. 짜임새가 있군요. 박정훈이 유준수한테 대주고 넘겨줍니다. 가슴을 밀고 들어가면서 최성근 반대편으로 연결 왼발 슛! 아, 이건 정말 뭐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정말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골이 나왔습니다. 1대0 고려대학교가 2010 전주전에서 1대0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성근 선수의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싱을 볼을 잡지 않고 다이렉트 슈팅, 이것은 정말 대단한 슈팅이에요. 과거인 정종 선수인가요? 박종훈 선수인가요? 다시 한번 멋진 장면 감상해 보시죠. 자, 여기서 따고 들어갔죠? 최성근. 최성근 코싱을 왼발 인스텝 발리킥. 아. 자, 최성근이죠. 예. 코너가 잘 안 나왔어요. 박종훈이에요. 박종훈의 볼이군요. 네. 오늘 전반 초반부터 계속 박종훈 선수의 움직임이 좋다고 그렇게 느꼈는데 결국 이제 박정훈 선수가 골을 기록하네요. 이제 치고받는 경기가 될 거예요. 예. 박정훈의 골로 1대0 앞서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아, 역시 유리그 득점 랭킹 2위 선수답게. 자, 약간 당황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골문 비어있죠. 그대로 직접 슛! 넘어갑니다. 아, 박정훈 선수의 어떤 그 재치있는 플레이가 여러 번 나오네요. 네. 자, 골키퍼가 이제 나와있는 것을 보고 박정훈 선수가 직접 슛을 때렸어요. 네. 박정훈도 4학년입니다. 이 4학년의 선수들은 이 뭐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절박하거나. 워터와치 패스. 박정훈 돌파합니다. 박정훈 들어갑니다. 박정훈의 돌파. 박정훈 뛰어들어가죠. 아, 잘 넘겼어요. 왼쪽 공간에서 직접 슛. 수비 막고 굴절. 자, 지금은 이제 반대편에서 윙포를 맡고 있는 김경중 선수가 오른쪽에서 왼쪽군요. 박정훈 왼쪽 돌파. 박정훈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박유환과 1대 경합에서 박유환의 반칙. 자, 어찌됐던 부상은 절대 안 돼요. 오늘 글쎄요, 박정훈 선수가 볼 차는 모습이라든가 사실 좀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 좀 얄미웠어요. 예. 박유환 선수가 좀 약간은 감정이 있을까요? 예.